KBM 라이트급 4회전 시합에 나서는 양 선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홍포노 대한체육관 소속 30세 신장 170cm 체중 61kg 지금 프로에 데뷔합니다. 문관호! 이에 맞서는 청포노 청주 동양 복싱 아카데미 소속 30세 신장 170cm 체중 60.75kg 역시 이번에 프로에 데뷔하는 한규! 이번 경기의 주심은 강민호 심판위원입니다. 빠지 말고 같이 쭉 빠지 말고 오면 카운트야 다시 해봐
받아줘야 돼. 나와 손이. 되지 말고. 해야지. 나가. 이거. 이거. 야, 快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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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快
문무홍 39-36, 부심 손경수 39-36, 부심 이상훈 38-37, 심판 전원일치 판정승이 나왔습니다. 승자는 청코너 한교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승리하신 한규 승리상장 소속 동양복싱아카데미 성명한규 위 선수는 2023년 11월 18일 서울시 소뮤센터 이벤트홀에서 거행된 프로복싱 라이트급 4라운드 경기에서 우수한 기량으로 문관호 선수에게 승리하였으므로 승리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11월 18일 사단법인 한국복싱커미션 대표이사 황현철.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트로피도 같이 전달을 부탁드립니다.